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언뜻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의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지혜롭고 전능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욥이 아무리 자신의 무거움을 주장해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주장은 무의미하며 무기력합니다. 4절에서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강하시며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라합은 교만한 자라는 뜻으로 고대 신화 속 바다 괴물을 상징합니다. 이 괴물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는데 하물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겠냐고 한탄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변론하고 싶을 때마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세상에 만연한 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길에 서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소서.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숨 쉴 수 없는 괴로움을 주신다고 괴로워합니다. 친구들의 지적처럼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아무리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듣지 않으시는 이 상황을 불평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신뢰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응답의 지연으로 좌절을 경험한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선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욥을 정죄하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욥은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합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고 회개하게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통 중에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세상에 만연한 죄악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의로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열방의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며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한반도 땅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의 성도들이 복음 통일을 갈망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평등법, 낙태법 등의 악법 제정을 막아주소서. 4월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거짓, 음란, 분열 등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기도의 연합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칠레. 남아메리카 남서부 태평양 연안에 길게 뻗어있는 나라 칠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1818년 스페인의 지배에서 독립한 칠레는 1970년에는 공산당 소속 대통령이 당선되어 세계 최초로 의회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이 되었습니다. 또 1973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독재 정치는 1989년 16년 만에 종식되었습니다. 경제는 계속 발전하였지만 심각한 소득 불평등으로 빈부 격차가 심합니다. 현재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주가는 폭락하고 화폐의 가치는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날 칠레의 카톨릭 66.7% 신자는 대부분이 명목상의 종교인이며 19세기 후반부터 칠레에서 개신교가 증가하여 지금은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2004년 이혼이 합법화됐고 2021년 12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칠레 대통령이 빈부격차 해소, 원주민 차별 철폐 등 사회 통합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좌편향 성향으로 진리에 대적하는 법안과 문화가 창궐하지 않도록 칠레를 특별히 지켜주소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폐지되게 하소서. 칠레의 개신교회와 성도들이 반기독교적인 법안과 문화를 막아서게 하소서. 칠레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대법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검토 중. 한국은 성별 정정을 하려면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참고해서 그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성별 정정 신청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고 있고 생식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동성애 학업심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2024년 다수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여, 대법관들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게 하소서. 야금야금 진리를 대적하는 법안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세우려는 시도들이 좌절되게 하소서. 이번에 성별 정정에 대한 학업심의 혼란을 없앨 성경적인 기준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일이 동성애 합법화에 디딤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